이건 대놓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제 성이 뭐 별로 없어서. 송중기. 아, 네. 이번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랑, 네. 재혼의 기운이 있는지. 재혼을 할까요? 안 해요. 안 한다? 나중에 해요. 지금은 안 해요.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 할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민년 있다가 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연예인 쪽으로, 영화 쪽으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드라마나 영화? 네. 기운은 어때요? 운이 있나요? 이 사람은 괜찮아요.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쪽으로만, 이쪽으로, 여자 쪽으로 말고, 그쪽으로, 이제 영화 쪽으로, 이렇게 막 몰두를 할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이쪽 한쪽으로 마음이 좀 애려, 찡해. 그래서 그쪽으로만 몰두를 할 것 같아요. 머리 쪽, 머리하고 그쪽으로 애리기 때문에. 영화 쪽으로 많이, 영화, 이제 드라마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몰두를 할 것 같아요. 송중기 씨랑 송혜교 씨랑 결혼했다 이혼을 했잖아요. 네. 선생님이 봤을 때 이유가 뭘까요? 부부는 부부만 아는 거야. 부부는 부부만 해. 근데 많은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. 부부 간에 많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간에 좀 많이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. 뭐 때문에요? 부부 문제로? 부모 문제로 많이 갈등하신 것 같아요. 아니,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요? 글쎄, 한쪽으로, 한쪽이 얘기해도 되나? 한쪽이. 하지 마. 하지 마. 한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한쪽이 잘못을 했다? 예. 네. 그러신 거. 큰 잘못을 한 거죠? 예. 네. 다들 좀, 선생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네? 예, 네, 한쪽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